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하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신기한 렌즈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심지어 아직 출시가 안 된 렌즈예요. 시그마에서 나온 RF 마운트의 56mm f1.4 렌즈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RF 마운트인데 풀프레임은 아니고 크롬용 마운트거든요. 사실 캐논이 RF 마운트가 넘어오면서 렌즈군이 좀 비싼 게 너무 많았어요. 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프로들은 당연히 비싼 렌즈를 사겠지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비기너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시그마에서 56mm, 특히 조리개가 f1.4면은 흔히 말하는 그 아웃포커싱을 정말 세게 줄 수 있고 막 찍어도 잘 나오는 그런 조리개 값이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이게 56mm라고 했지만 크롭바디는 이제 환산화각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90mm, 보통 우리가 여친 렌즈라고 불리는 화각들이 85mm에서 이제 그 정도 사이를 가지거든요. 얘는 정확하게 하면은 89mm고 그래도 적당하게 망원 화각으로 해가지고 예쁜 그런 인물 사진을 찍기에 최적화가 되는 그런 렌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외관만 보셔도 알겠지만 정말 작거든요. 작고 가볍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가볍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렌즈의 외형부터 보면 무게 290g, 필터 구경 55mm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때문에 따로 AF, MF 버튼이나 조작 버튼 없이 아주 단순한 형태입니다. 9개의 날로 이루어진 원형 조리개이며 렌즈는 육군 10매로 이루어져 있고 SLD 렌즈 하나, 비구물 렌즈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는 밥그릇 형태로 후드를 끼워도 여전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마운트도 아주 튼튼한 황동 베어닝 마운트에 방진망적을 위한 마운트 부분 실링도 되어 있습니다. 렌즈의 모터는 스태핑 모터이며 요즘 바디들의 고속 AF와 호환되는 스피드라고 합니다. 덕분에 R7에 물려서 사용할 때 아주 쾌적한 AF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전자식 풀타임 MF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AF를 사용하다가도 바로 MF링을 돌리면 M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이 렌즈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누들썸에서, 요즘 또 이 날씨가 약간 가을 햇살 느낌이잖아요. 한번 이걸 살려가지고 인물 사진과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눈이 부실 수도 있는데 카메라만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좋아요. 그대로. 지금 너무 좋은데요? 자, 이쪽 카메라 한번 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이게 렌즈가 좀 신기한 게, 원래 후드가 같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플레어랑 그런 느낌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후드는 안 끼고 왔거든요. 근데 특정 각도에서 정말 쨍한 그 세 줄짜리 무지개가 좀 세게 나온단 말이죠. 다시 해볼게요, 지금도. 자,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카메라 보고,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옆에 무지개가 세게 하나 보이죠? 이렇게 꺾으면 더 심해지는데, 이게 그렇게 예쁜 느낌은 아니라가지고,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는 후드를 좀 같이 꼭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클로즈업 한번 더 갈게요. 다시 한번 내 앞에 봤다가, 보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보면서 약간, 아까 되게 잘하셨는데, 이렇게 싱크 웃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게 최소 초점 거리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지금 거의 환산하면 90mm죠. 거의 이 거리에서도 초점이 잡힙니다. 굉장히 클로즈업 하기 좋다. 와, 좋다. 지금 좋다. 너무 좋다. 오케이. 근데 카메라 한 번 더. 오케이. 카메라 안 봐도 되고. 괜찮죠? 모델 같네. 모델이시잖아요. 제가 아까 여친 렌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느낌이신지 알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예쁘게 나와요. 실물보다. 원래 여기 심도가 좀 얕으면
AF를 좀 놓치거나 하는 일이 분명 있는데, 근데 일단 원래 R7 자체가 AF를 잘 잡기도 하지만 시그마의 이번 56mm 1.4를 썼을 때 AF를 정말 잘 잡아요. 잘 잡고 잘 유지하고 크게 모자람이 없는 AF 속도로 보여줍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좋아요. 여기는 약간 익살스럽게 여기 약간 장난기. 왼팔 어딨죠 지금? 주머니에? 왼팔 혹시 땅 짚을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굿. 왜? 아, 놀래라. 뭐야? 벌레? 자, 지금까지 시그마에서 나온 56mm f1.4 렌즈를 한번 써봤는데, 역시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했을 때 거의 89mm 정도의 망원에서 f1.4라는 얕은 심도는 정말 예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이 렌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보자면, f1.4 최대 개방의 경우에도 중앙부는 굉장히 선명했고 주변부도 썩 나쁘지 않은 괜찮은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주변부 화질 같은 경우에도 조리개를 조금만 조이면 중앙부만큼 굉장히 훌륭한 선이도를 보여줬고, 화질 같은 경우에는 f5.6에서 가장 피크를 찍는 걸로 보여줬습니다. 렌즈의 최소 초점 거리는 50cm고 90mm의 망원 정도에서 50cm면은 굉장히 가깝게 완전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도 충분히 찍을 수 있었습니다. 색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골든아워 타임에 역광 촬영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꽤나 세게 역광이 들이침에도 불구하고 제법 색수차가 굉장히 잘 억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진 않지만 색수차를 억제하는 능력이 꽤나 괜찮은 걸로 보여졌습니다. 보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렌즈의 구경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개방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조금 레몬 형태의 모양을 나타냈고, f2.2까지 조여주면은 중심부터 주변부까지 균일하게 예쁜 보케 모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A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R7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R7의 빠른 AF 성능에 못지않게 AF도 굉장히 빠르게 잡아줬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가 보통 렌즈를 쓸 때 할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그런 플레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후드를 빼고 촬영을 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후드를 빼고 촬영을 해도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지만 특정 각도에서 되게 진한 무지갯빛 그런 플레어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약간 옛날 올드렌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색깔도 좀 무지갯빛으로 세고 진하기 때문에 시선을 조금 많이 뺏기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실 때는 후드를 꼭 끼우고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후드를 끼기만 해도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촬영이 있어서 색수차나 아니면 플레어 그런 것들이 거슬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포커스 브리딩은 또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포커스 브리딩은 제법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접 피사체와 멀리 있는 피사체의 포커스를 바꾸게 되면은 앞에 있던 피사체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커지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자, 지금까지 시그마에서 나온 RF 56mm f1.4 렌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처음에 렌즈를 받았을 때 와, 이렇게까지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작고 가벼운 그런 렌즈였습니다. 게다가 해상력도 괜찮고 조리개는 f1.4라는 얕은 심도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캐논의 RF S 라인을 쓰시는 분들이 꽤 괜찮은 가격에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제가 이 RF S 렌즈를 이 R6에도 한번 끼워 봤거든요. RF 마운트로 바뀌면서 크롬 렌즈도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가 있단 말이죠. 풀프레임에 끼우면 또 느낌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크롬 모드를 쓰게 되면 화질이 거의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R6 같은 그런 2천만 화소대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R5C 같은 경우에는 고화소 바디에서 크롬 모드를 썼을 때 그래도 쓸 수 있는 정도의 화소가 나왔습니다.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슈퍼 35 모델을 켜고 이 렌즈를 끼워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풀프레임 바디에서도 이 56mm f1.4 렌즈를 그래도 얼추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R7에 물려서 써보니까 확실히 크롬 렌즈는 크롭 바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렴한 렌즈가 드물어가지고 접근하기 힘들었던 RF 마운트에 이렇게 서드파티로 쓸 수 있는 렌즈들이 출시를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풀프레임도 이런 좋은 서드파티 렌즈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마 어렵겠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